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만 명이 넘어서면서 공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공항이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설렘의 장소이고 또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의 장소인데 근데 한동안 또 막혀 있다가 이제 또 새롭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자유화되는 거 보니까 많이 예전 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놓이고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시각 공항 한편 사무실에선 여러 명의 작업자가 미동도 없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뭘 확인하는 것일까 봤더니 수화물 엑스레이 탐지 중입니다. 이게 아무리 단순한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숨겨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구석구석 잘 숨겨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사람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엑스레이 이미지상에서도 다른 옷까지랑 섞이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여기 항상 의심 물품이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의미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위탁 수화물은 엑스레이를 통해 1차 검색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즘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작업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지금 나온 가방 옐로우 실 채워주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방에 의심 수화물 있는데 불법 의약품 의심이 돼서 옐로우 실을 채우고 현장에 계신 반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수화물을 즉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린 후 검색 대상 태그가 부착됩니다. 그런데 검색 태그 색깔이 빨강, 노랑, 초록, 주황 네 가지나 되네요. 네, 레드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총기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총기의 부품이라든가 뭐 실탄이라든가 또 가끔 이제 석궁 아니면 이제 전자충격기 같은 위험품이 났을 때는 이 레드실을 채우고요. 옐로우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과세 물품, 뭐 술 같은 거, 화장품, 뭐 가방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불법 의약품, 마약 의심이 되는 경우. 이제 도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옐로우 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린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검역, 해외에서 들어오는 과일 사용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렌지 실 같은 경우는 이제 육류 관련, 뭐 이제 소세지나 순대, 뭐 그런 물품들을 반입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하는 실입니다. 공항의 특성상 세관 작업자들은 24시간 격일 근무제로 운영되는데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집중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24시간 항상 이게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좀 피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해야 되고 비행기 없는 쉴 틈에도 잠깐 이제 피로를 좀 풀어주고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보안 검색을 마친 위탁 수화물이 드디어 컨베이어 벨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진행되는 검색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때 수화물 검색대에 나타난 대형견 한 마리. 마약류나 폭발물 등을 찾는 데 투입되는 탐지견입니다. 놀이로 생각하면서 찾고요. 이제 마약 냄새를 인지시켜서 이제 이 친구들이 마약 냄새를 계속 후각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찾으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끔 그 후로 이제 놀아줌으로써 이제 놀이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마약을 찾아내면 놀이나 간식 등의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훈련도 진행되고 실제 검색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좋아. 오케이. 인천공항엔 현재 총 21마리의 탐지견이 활약 중인데요. 사람보다 후각이 만 배 이상 뛰어나 검색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이제 나오시면서 우리 탐지견들을 이뻐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저희 애들한테 이뻐해 주시고 막 이럴 때 저 많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울리는 경고. 가방 여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검색할 사람을 알려주는 신호음입니다. 아니 혹시 신고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신고서 저희가 확인할게요.
검색 태그가 부착돼 나온 수화물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가방 한 번만 열어봐주세요. 선생님 혹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나 뭐 의약품 같은 거 가지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를 진행하는 생활화. 마약이나 의약품 같은 거를 은닉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보려면 하나하나 이제 옷까지라든지 안에 있는 물품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내부 가방까지 한번 저희가 훑어봐야지 그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시계가 있던데? 시계, 시계 아세요? 여기 열어봐요, 선생님. 열입니다. 면세 허용 범위에 따라 예외 없이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외 각국에서 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면할 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물품들을 음식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가 시계를 입고 온 속옷 안에다가 넣어서 숨겨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장난감 상자 안에다가 고가의 시계나 또 지갑 그리고 액세서리들을 한가득 넣어서 완벽하게 경미하게 새 상품처럼 숨겨서 들어오는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저희도 그런 교묘한 수법들을 또 계속 배우면서 저희도 숙지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항공기의 지상 이동과 안내,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제탑입니다. 첫 일과는 업무 회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저 시정 없는데 항상 이렇게 이벤트 생기면 복구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교통량은 팀원이 246대 그리고 화물 215대 예 그래서 583대 오늘 583대인데 비행기 계속 늘고 있어요. 아 지연 없도록 잘해주시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365일 매일 예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좀 급한 이벤트 있거나 좀 그런 이슈가 좀 큰 게 있으면 여기서 이것도 못 해요. 바로 올라가서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근무를 막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에 잘 하십시오. 주간과 야간 2교대 근무. 주간 근무팀이 출근하면 이제 야간 팀은 퇴근입니다. 21번.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간 근무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항공기 출도착 정보부터 지상 레이더, 유도로 등 확인할 것들이 많아 근무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바쁩니다. 저희는 완전 시각적으로 관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CCTV에도 많이 의존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창밖으로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비보다는 밖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제일 바쁜 시간은 여객기가 몰리는 아침 시간과 화물기가 많이 들어오는 저녁 시간인데요. 관제탑에서 실수를 하면 항공 스케줄이 밀릴 수도 있어 항상 긴장 상태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루프탄자가 들어가야 되는 46번 게이트가 아키파이 저 위에 있어요. 아직 출발 비행기가 출발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출발 허가도 안 받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는 우회해야 돼요. 저기 예, 세워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우회해야 돼. 46번에 카메라 한번 맞춰볼래? 이쪽으로 큰 데다가 좀 켜. 유럽으로 떠나는 항공기 한 대의 출발이 늦어져 새로 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 지연되면 앞으로 들어오는 여러 대의 비행기 착륙 스케줄에 모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제탑 직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그래봐야 뭐 5분, 10분 뭐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퍼하는 승객들 같은 게 10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후배들한테 막 그런 얘기예요. 저기에 이제 뭐 아버님 임종 때문에 들어오는 승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주 중요한 컨트랙트 계약 때문에 들어오는 중소기업 사장님도 계실 텐데 우리한테는 그냥 5분, 10분이지만 저분들한테는 그 천금 같은 5분, 10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마인드로 좀 근무하자. 네.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황을 연신 확인하는 작업자. 택시 합니까? 로트 택시.
지금 벌써 택시 준비하네. 지연된 비행기 조종사는 또 이제 빨리 출발 준비 빨리 해서 지금 바로 택시 하는 거죠. 잘 해결됐습니다. 이륙이 지연됐던 비행기가 관제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해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네요. 아까처럼 게이트가 차 있는 경우에 비행기가 좀 오랫동안 유도로에 이렇게 잡혀 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 가끔씩 이제 게이트가 차서 내가 못 들어갔다는 걸 아는 조종사 분들의 경우에는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그런 감사 인사를 들으면 좀 보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서 인천공항은 아침부터 붐빕니다. 출국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확인할 서류가 늘어 항공사 발권 카운터가 더 바빠졌다는 겁니다. PCR 검사 받으신 것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네 분 거 다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붙이시는 지문 총 몇 개 있으십니까? 4개요. 나라별로 방역 방침이 달라 출국 전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반 동안 해외를 아예 못 갔으니까. 그냥 좀 기대도 되고 가서 또 뭐 코로나 걸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뭐 기대가 좀 더 큽니다 일단. 3년 가까이 끊겼던 해외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힘든 것도 있다네요.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출근을 하고 막 4시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밤낮이 좀 바뀐 그런 생활이 가장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항공사 탑승권 발권 카운터에서 비행기 좌석 지정 외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화물 접수입니다. 항공기별로 분류하는 태그를 부착한 가방은 지하에 있는 수화물 처리 시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수화물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행기에 실리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들어가자마자 파란색 장비 여러 개가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수화물의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12개 레이더 리더기가 달려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에서 그 택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 제조사에서 보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 찍힌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뭐 아래든 위든 옆이든 다 바코드가 찍힐 수 있어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자동 이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수화물은 가던 방향을 옆으로 틀어서 따로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체크인 카운터에서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도 이제 조금 아직 의심스럽다 하는 수화물들을 추가 검색하는 장소이고요. 근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내려오는 모든 수화물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는 그 하이스피드 다이버터라고 하는데 이 장비로 그 의심되지 않는 수화물은 일반 라인으로 보내고 의심되는 수화물은 그쪽에 있는 CT 장비로 보내서 추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입국할 때와 같이 출국 수화물도 철저히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1차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 위험물을 판독하고 의심되는 수화물들은 따로 분류해 추가 검색을 시행합니다. 모든 수화물은 개별 운송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각각의 트레이에 실려 이동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엔 하루 평균 수화물 운송량이 20만 개 정도였다면 코로나 기간 6천 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6만 개 정도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1터미널하고 탑승동하고 2터미널 있는데 다 합쳐서 한 13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거리가 이제 처음에서 끝 거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입구하고 방출구가 수만이 있는데 그걸 모두 연결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중화 라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총 연장은 130km가 넘습니다. 이곳은 수화물 운송 시스템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수화물 처리시설 운영센터입니다. 수화물이 운반 중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을 집니다. 보고서 대놓고서 발생했습니다. 알람이라고 떠 있는 거는 이거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원인은 현장 인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든가. 이거는 이제 중요한 면인데. 다른 부서 쪽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 쪽에도 연락해가지고 좀 지체하고요. 대형 수화물을 운반하는 설비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이 즉각 현장에 투입돼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장 수리 시 제일 중요한 것도 속도입니다. 고장난 부분을 빠르게 진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리를 진행해 복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모터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교체 예정 시간은 1시간 정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모터가 작동을 하다가 코일이 불량이 나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되죠. 저희는 수화물을 운송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화물 운송 시설은 규모만 총 37만 제곱미터, 약 축구장 쉬운 3배의 크기입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 부품 보관소를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교체 부품이 전달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새 모터가 빠르게 도착해 바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탑승동 동편 5호지 리프트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파트장님은 비상 운영 체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지 메인전에 탑승동 동편과 수화물들은 비상 슈트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화물 흐름이 제일 중요하죠. 밀리면 안 된다. 이게 밀린 한번 밀리면은 이게 나비 효과처럼 쭉 밀려가지고 뭐 한 시에 나갈 게 두 시에 나가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한테는 이제 큰 충격이거든요. 솔직히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 전환하고 인원 배치하고 다 처리하거든요. 또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비상 슈트 내방에서 수화물 이송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분기점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 슬라이드 통로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직접 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항공기 이륙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라도 수화물을 운반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사태를 대비해 모의 훈련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닥치면 혹시라도 늦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초조해집니다. 탑승동 차량 트리퍼는 다 오픈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조치해주세요.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합세해 순식간에 트럭에 짐을 싣는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짐은 무사히 제시간에 항공기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시설상에 투입된 수화물 개수로 봤을 때 제가 중요하게 관리하는 건 지각 수화물이거든요. 수화물이 지연되지 않게 운송하는 게 중요한데 지각 수화물이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은 100만 개당 2개 수준입니다. 엄청 낮은... 네, 지금 세계 최저라고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화물을 이송하는 동안 고장난 모터의 수리도 마무리됐습니다. 조금 깜빡깜빡합니다. 앞으로 빠르게 수리하세요. 예, 184에 앞으로겠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니 정상적으로 모터가 돌아갑니다. 무사히 수리가 끝났습니다. 많을 때는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식사도 못한 적도 있고요. 네. 정말 그 설비들이 조용한 날은 오전에 한 두 번, 적으면 두 번입니다. 많으면 여섯 번, 여덟 번도 되고요. 이게 워낙 많은 모터와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엄청 많죠. 관리하시는 모터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세보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만 개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수화물들이 비행기에 실리기 전 마지막으로 모이는 장소인 수화물 조업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항공기별로 분류된 수화물은 적재대에 넣어 비행기에 실립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한 비행기에 실리는 수화물의 양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한 개
1회당 보통 한 1,500kg에서 한 1,600kg 정도 되고요. 저희 그 일반 20kg짜리 수화물로 계산하시면 한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하나에 다 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저 장비가 3,000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거네요. 네. 규격 수화물 적재가 끝나면 1.5m가 넘는 규격 초과 수화물들, 주로 골프 가방이나 박스류 등은 따로 분류되어 비행기에 탑재됩니다. 유해제 실으면 그래도 케이스 안에 보관이 되니까 뭐 사실 큰 문제가 생기기는 별로 없는데, 골프백이나 좀 길고 날카로운 거, 뭐 악기들 이런 걸 실을 때는 탑재를 잘못하거나 탑재를 제대로 했는데 뭐 패킹을 잘못하면 항공기 동체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내용물이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일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좀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화물 적재까지 마무리되면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아, 저도 해외 촬영이나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요. 사실 설레는 마음 외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승객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정말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네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을 모두 내려준 비행기는 자동차로 치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주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정비사들이 들어가 먼저 안전을 위해 고인목으로 비행기 바퀴를 고정하고 정비를 시작합니다. 비행 후엔 정해진 점검 리스트에 맞춰 정비가 시작됩니다. 앞바퀴 타이어를 시작으로 동체 외부의 파손, 균형, 부식 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가 엔진입니다. 엔진 내 외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 이륙 시마다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랜딩 기어 세척입니다. 비행 전 유압액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줘야 고장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외부 점검은 첫 운행이나 마지막 운행 시엔 2시간가량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왕복 비행 시엔 30분 이상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안전한 비행은 항공기의 정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밖에서 비행기 기체 점검을 하는 동안 내부에선 청소가 진행됩니다. 먼저 쓰레기를 수거하고 테이블과 의자 청소를 한 후에 바닥 청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내 먼지의 원인이기도 해서 신경 써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다음 비행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1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 40분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빨리 청소를 빨리 해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이 있기 때문에 청소한 사람들은 최대한 대로 빨리 처리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것이 소독입니다. 안전을 위해 매 비행시마다 소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보고 차원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소독 그 검사 소독 완료 그게 있거든요.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때 플라이트가 비행이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점검을 마친 정비사가 이번엔 조종실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연료, 전기, 유압 등 항공기의 각종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비사들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기 외부, 내부, 그래도 모든 항공기 관련된 안전의 이런 확인을 위해서 모든 항공기 모든 걸 이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후에 이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디스패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실 최종 점검 중인 정비사. 엔진 관련 경고등이 들어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항공기 운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요.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엔진에서 에어소스를 항공기 필요한 여압에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이 여압이란 거는 지상에서 저희들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공중 2만 9천피트에서 3만 5천피트 이상이 올라가면 사실 이런 기압제대 사람이 스스로 호흡하기 힘듭니다. 근데 항공기는 그 이상의 고도를 가기 때문에 지상과 다른 여압을 공급해줘야만이 문제 없이 사람이 비행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높은 상공에서 지상과 같이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의 주요 부품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이도 국내에 고급차 정도의 가격과 대등소유합니다. 아, 이 조그만 부품이요? 아, 네. 굉장히 항공 부품이 대부분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부품 교체와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플라이트의 비행 지형 중에 만약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기 들어왔을 때 결함을 안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하고 비행에 문제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 안전 점검이 끝나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점검이 끝난 비행기의 기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20분 이상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합니다. 물론 정비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기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외부부터 내부까지 모든 걸 준비가 완료됐을 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네요. 네. 제일 중요한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간 승무원들도 분주한데요. 기내 물품부터 장비들까지 사전에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기내 온도 설정 22.5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23도로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객실 채우시면 앞쪽으로 모시세요. 너무 더워서 지상에서 이렇게 또 계단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외부 공기가 합산돼서 많이 더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들어올 때 쾌적한 공기를 드리고자 최적의 온도를 맞춰드리고자 현재 컨트롤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기내 점검을 하던 승무원이 텅 빈 짐칸을 확인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기내에 혹시나 유실물 없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폭발물 같은 그런 장비물 없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 있었습니다. 승희가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탑승이 시작되면 승무원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다치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짐을 올려드리거나 그걸 혼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각별히 좀 짐을 같이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 못 찾으세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무원들도 이제 승객분들 같이 짐 도와드리면서 아무래도 상해 위험이 좀 많아서.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조종실도 마지막 확인에 들어갑니다. 팀이로 잘 보고 컨펌하면서 절차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운항이 최선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가 탄 것도 아닌데 왜 설레는 걸까요? 아, 저도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비행기 이륙과 동시에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승무원들. 기내 면세품 판매와 더불어 음료 및 간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내식 준비도 승무원들의 중요 업무인데요.
그래서 겔리라고 불리는 기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깁니다. 몸이 150도에서 180도로 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80도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승무원분들은 팔뚝이나 이런 데 화상 흉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동일한 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 열게 되면 7개의 그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가 다 현재 철로 되어 있는 상태여서 같이 예열이 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베일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장갑을 착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가 끝나면 주문한 승객에게 전달되는데요. 가열하는 음식은 급속 냉동 후 무균 상태로 들어와 데우기만 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문하세요. 한박스테이크와 볶음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맛있게 하십시오. 기내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식사나 면세 판매가 끝난 카트는 바로 보관함에 넣는데요. 카트를 넣고 승무원이 발로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초록색의 경우에는 카트가 움직이고요. 빨간색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디서 그 사인 없을 때 흔들릴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다 그 움직일 때마다 해놔야 되고 제가 멈추면 바로 고정해놔야 돼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고객님들은 상륙을 위해 카트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내리실 때에 그 만족도를 인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편안하게 잘 왔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저희를 가장 힘든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다 녹여주실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그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항공기 이착륙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등화입니다. 활주로에서 게이트까지의 경로를 불빛으로 유도하는데요. 항공기 안전운전에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정면 가득 모니터가 들어차 있는 이곳은 인천공항의 모든 항공 등화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저희 항공등화는 인천공항에 한 3만 7천여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그 3만 7천여 등을 모두 감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등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저희가 즉시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저희가 인지한 즉시 바로 현장에 컨택을 해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등 어장에서 백승입니다. 아, 네. 저희도 확인 중에 있고요. 이제 빠삐 지금 상태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저희 빠삐 지금 노란색으로 퀄리티 연실돼가지고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바로 시스템 확인해보도록 하자고. 네, 지금 등 하나가 램프포트가 난 것 같아. 바로 현장 TRS 날려서 램프 교체 하도록 합시다. 등하 27호, 여기 제 3등화 되었습니다. 등하 27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재 15R 방향 활주로 빠삐 등 하나가 펄트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즉시 현장 출동 부탁드립니다. 네, 이럴수로 빠삐 유지보수를 위해 즉시 현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방향에는 이럴수로 빠삐 하나가 램프포트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자가 램프가 현장에서 고장이 났다라는 알려주는 상황이 되고 이거를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 나가서 유지보수를 시작하는 거고요. 빠삐라고 불리는 진입각 지시등은 비행기의 착륙 시 적정한 각도를 알려주는 등으로 고장이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중요한 조명입니다. 문제가 있는 즉시 수리 전문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빠삐 램프 볼트인 것 같습니다. 현장 작업하겠습니다. 아, 예, 현장 도착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빠삐 점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 타 공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서 등 하나하나에 대한 상태를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공항의 면적은 총 5,500만 제곱미터, 여의도의 16배 크기입니다. 그 넓은 공간에 총 25종의 등기구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 개수만도 무려 3만 7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고장이 나는 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16명의 직원이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등 확인 및 수리, 교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럴 주로 빠삐 예, 전원 점등 좀 해주십시오. 꺼져 있던 등이 환하게 켜집니다. 수리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라든가 또 눈 오고 비 오고 그런 날씨 뭐 365일 저희는 이게 엔따를 운영하면서 이를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압조건이라는 게 좀 있긴 하죠. 기후적인 면에서 날씨적인 것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이외에는 크게 마음없게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실에선 작업자가 현재 수리 상태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확인 중입니다. 네, 현장 렌트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상태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지금 확인한 부분 결과 램프 폴트는 사라졌고 정상 상태로 확인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인천공항 자체가 24시간 운영해야 되고 그런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 저희가 문제 없도록 아까 같은 빠삐 등 하나조차도 상시 문제 없도록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 상태가 언제 날지 모르거든요. 상시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긴장감 놓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동물 통제팀. 공항에 유해동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각종 새와 고라니, 유기묘와 유기견은 항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새는 비행기에 부딪히거나 엔진 속으로 빨려들어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퇴치용 총과 공포탄을 준비해 순찰을 시작합니다.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선 공항 밖까지 확인해야 해 순찰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가 랜드사이드도 있지만 에어사이드 안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하루에 130km, 150km 가야 되거든요. 이 안에서만요? 네네. 순찰을 돌면서 이동하고 그리고 저희가 순찰이 뭐 주기적으로 돌면 새들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돌고 있어요. 반복적이지 않게. 조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이 좀 불안한 것들이 있죠. 하루 이동 거리가 100km가 훌쩍 넘다 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게 1,700만 평의 공항 부지가 저희가 인원이 30명이거든요. 1인당 거의 한 500만 평씩 1인당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500만 평이면 솔직히 얼마만큼 넓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순찰을 돌다 보면은 공항 부지가 넓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정비구 방향 보안도로 진입을 요청합니다. 자. 예, 진입하겠습니다. 새들이 언제 어떤 방향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항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녹지대가 습지화돼서 새의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찰이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경적을 이게 이제 그 도로랑 각기 있어서 이쪽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풀 속에 혹시 외갈이나 숨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새의 유물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려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네요. 사살 목적이 아닌 퇴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포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잦은 퇴치를 통해 새들에게 이곳을 위험한 서식지로 인식시켜야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수풀 속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서식 확인차 이렇게 한 번씩 총기를 발포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 사고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항공기와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해마다 적게는 100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다 방향으로 나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 8호일 쪽까지 순찰을 돌고 다시 T2 쪽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호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새를 찾기 위해 시선은 항상 창밖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빽빽 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밥 먹을 때 빼고는 그래서 이제 공항이 너무 넓으니까요.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순찰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형 항공기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딪힌 것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될 수 있는데요. 만약 1.8kg의 조류가 시속 960km의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64톤의 충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도 새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네요. 에어셋에서 랜드로 나가는데 저희가 저런 거는 그 최대한 빨리 급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위협 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공항 주변은 출입 금지 지역이 많아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새들이 서식하기 좋습니다. 이쪽에 수심이 얕고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백로라든지 외갈이라든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종류의 조류들이 이쪽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죠. 그리고 오리들이 이쪽에 와서 휴식을 좀 취하고 있고요. 조류 퇴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조류 음파 퇴치기인데요. 조류가 싫어하는 음파와 소리를 발생시켜 새를 쫓아줍니다. 작업자가 퇴치기를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숨어있던 새들이 퇴치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 공항 밖으로 이동합니다. 조류 음파 퇴치기를 사용하면 한 번에 많은 새들을 퇴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퇴치 활동을 하고 일주일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나와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퇴치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조류한테 학습이 돼서 이 지역이 살기에 좀 적당하지 않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게 되고 그 지역에 이제 조류가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365일 24시간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일이 쉽지 않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체수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개체수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개체 서식지라든지 아니면은 학습을 통한 공항 기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공항들이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